영화관 사람들이 붐비는 이곳에 그 주인공이 있는데요. 공효진 씨 아닌가요? 웬일이죠? 바로 옆에 공효진 씨가 있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은 다른 쪽에 쏠려 있었는데요. 그곳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영화제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 관람 후 무대 인사도 참석했는데요. 그리고 배우 관객들과 함께 특별한 식사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식사. 저 짜장면입니다. 대통령. 짜장면 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자유롭게. 대통령과 함께한 역대급 식사 자리만큼 핫했던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신성희 씨였습니다. 영화제 첫날 레드카펫에 등장한 신성희 씨는 최근 폐암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영화제에선 건강한 모습을 보여 모두를 안심시켰죠. 20년 넘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 핸드프린팅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핸드프린팅에도 참여해 영화사에 길이 남을 손자국을 부산에 남긴 신성희 씨. 특별히 이번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회거전의 주인공으로 선정돼 그의 대표작 8편이 상영됐습니다. 직접 상영관에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날은 영화 길소뜸으로 인연이 된 세 사람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지일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더 가슴이 아픈 것이 우리 신정일 선배님께서는 또 폐암 3기라고 하시죠. 또 오늘 또 이렇게 임권대 감독님을 처음 이렇게 뵀는데 또 식판이 들고 또 제대로 걷지도 못하세요. 마이크 좀. 다 견뎌낼 수가 있으니까 지금도 의사들도 놀래요.